꼬치에 약을 안 주고 키울래니깐 병이 납니다. 이렇게 커가지고 구멍을 뻥 뚫어 놓으면서 노랗게 되면서 떨어집니다. 약을 안 주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아, 약을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 줬더니 이게 하루에 한 숟그릇씩, 한 숟그릇씩 따냅니다. 약을 안준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예전에는 한 나무에 씌워보면은 30개, 50개씩 붙어 있었는데, 이렇게 벌레 먹은 거, 구멍 뻥뻥 뚫어놓은 거 따내니깐 20개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. 이렇게 해갖고 노란 게,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를 따내니깐 이게 그래도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모르겠습니다. 그래도 약을 조금 덜 주고 내가 먹을 거라 좀 키워보려고 그랬더니 요렇게 고추가 크랬습니다. 고추 따내다가 영상도 찍으며 철컥. 고추는 주렁주렁주렁 처음엔 달렸었는데 쭉쭉 뻗어가지고 달렸었는데 구멍 뻥뻥 뚫린 거 벌레가 뻥뻥 뚫린 거 골라내고 따내다 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한 10개나 20개 정도밖에 안 붙어 있습니다. 약을 줄까요? 말까요? 영상 찍고 우리 집 고춧가루는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랍니다.